네, 안녕하세요. 샤론 로즈 마스터 노아은입니다. 네, 정말 제가 꿈꿔온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러 왔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저희 친언니인 노성은 본부장님의 소개로 이제 같이 사업 설명을 들으러 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애터미 사업 설명을 알아보러 왔을 때 저랑 언니가 같이 지나가면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젊은 분들이 많지 않았을 때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 자리 곳곳에 많은 20, 30대 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아, 애터미가 정말 이제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고 있구나, 많이 알아보러 오고 있구나, 이제 몰려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은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드리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애터미 사업을 이제 제 친언니인 노성은 본부장님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취업 준비생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과연 이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듣고 내가 취업과 애터미 중에 어떤 걸 선택했을 때 나의 얼마 남지 않은 20대를 가장 크게 바꿔줄 것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했을 때 애터미가 가장 크게 내 인생을 바꿔줄 도구라는 확신이 들어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네, 또 젊은 분들에게 공감될 만한 저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모두 우리 20, 30대 내 나이 또래 친구분들이 그러듯이 그냥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수능에서 제가 수학을 가장 잘 본 거예요. 문과였는데 수학을 가장 잘 봐서 문과였지만 그냥 조금이라도 더 높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교차 지원으로 생명과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 인생에 대한 정확한 목적은 없이 그냥 조금 더 높은 목표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선택이 저의 발목을 이렇게 잡을 줄은 몰랐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도 정말 그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과학 공부를 들으니까 원소기호도 모르는데 막 이상한 글자들이 나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력에 비해서 정말 좋지 않은 성적을 네,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20대들이 꼭 보아야 할 명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제 20대를 이끌어준 저의 운명의 좌우명이 된 문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문구였어요. 20대의 1년은 10년과 같다. 20대의 1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10년이 달라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제 뒤통수를 팍 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이 20대, 이 빛나는 20대를 내가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 20대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경험을 쌓는지가 내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면서 나 정말 열심히 제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인생에 목적이 없었어요. 내가 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은 없었지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지? 나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려면 무엇부터 해야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잖아요. 그럼 학생의 본분은 뭐죠? 네, 공부죠. 그래서 지금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내 선택에 책임을 지면서 한번 나아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네, 공부를 열심히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학교를 휴학하고 있었을 때 그때 마침 이 분당 탑센터가 처음 오픈을 했었어요. 그때가 2014년도 9월, 10월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내가 알바비를 줄 테니까 여기 센터에 와서 잠깐 센터 일을 도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땡큐지 라고 생각하면서 와가지고 센터 일을 도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낮에는 여기 센터에서 열심히 내 센터 일을 도와드렸고요. 저녁에는 이제 고등학교 과학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여기 낮에는 센타이를 돕고 밤에는 다시 고등학교 과학 기초 공부를 하면서 애터미의 비전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네,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독한 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애터미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고 한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한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강한 편견에 저 또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강의장에 한번 들어와 보지도 않았던 아주 독한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알바비만 받다가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했을 때 네, 그때 복학을 했을 때 제가 바로 아, 나 요번 학기에 나 1등을 해봐야겠다 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정말 그 학기에 바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계속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교수님들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몇 분이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아, 내가 좋은 스카이 학교에 있는 대학원에 위암 연구센터에 추천서를 써주고 그리고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한번 생명과학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에게 있어서 공부는 내가 지금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있어 나 열심히 살고 있어 라는 위안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했던 건 막상 대학을 졸업하니까 인생의 목적 없이 그냥 높은 목표에만 매달리며 살아왔던 저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법칙 마냥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러듯이 나의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온 내 삶에 대한 보상은 고소득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노력한 만큼 고소득을 벌 수 있는 제약회사 영업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여러 군데 취업을 이렇게 원서를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정말 제가 다양한 곳에 이제 취업을 됐고 붙기도 하고 떨어지면서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이제 어떤 한 회사에 최종 면접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최종 면접만을 앞두고 함께 최종 면접까지 온 학생들끼리 면접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본인의 자기소개서, 본인의 이런 스펙들을 함께 돌려서 서로 상대방과 면접관과 면접관이 되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면접 스터디였는데요. 보니까 너무 다 스펙이 좋은 거예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고학년 고스펙의 참가자분들께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최종까지 올라온 게 기적이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다들 열심히 정말 열심히 유학도 다녀오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본인의 노력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의 노력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취업의 눈높이를 점점 낮추며 저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도 들었던 생각은 정말 그분들은 너무 해외, 외국어 뭐 이런 경험도 많고 유학도 다녔고 그리고 소위 스카이이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약회사 영업은 따지고 보면 그냥 의사와 약사의 서비스직이에요. 근데 그러할 능력들이 하나도 쓰이지도 않을 이 작은 일자리에 그렇게 고스펙 고학력의 인재들이 목을 메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사회 구조가 참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 엔터테인먼트에서 일을 하고 온 저희 친언니인 네, 노성은 본부장님께서 그때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저희 부모님이신 네, 노정구 윤은주 단장님을 따라 사업 설명을 듣고 오더니 저에게 애터미 사업을 한번 알아보라며 권유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언니 그리고 절대 언니도 똑같이 애터미를 안 할 줄 알았던 저희 언니가 저한테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권유를 해보니까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동안 한 번도 강의 한번 들어보지 않았던 제가 언니와 함께 이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으러 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 정말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편견 때문에 애터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인생에서 취업만이 답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장점들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이 애터미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네,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애터미 속에서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존재의 목적 또한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 애터미라는 도구가 정말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애터미라는 도구가 나의 인생에 젊은 분들에게는 발판이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나의 그러한 도구,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알아보았던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애터미 사업을 결단하게 된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처음 애터미 센터가 오픈해서 네, 들으러 왔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만 그때 당시에 스타마스터셨어요. 본부장님이셨어요. 그리고 부모님만 억대 연봉자셨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제가 언니와 함께 다시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러 오니까 그때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애터미 사업을 진행했던 모든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하셨던 모든 분들이 억대 연봉자가 되어 계신 거예요. 저희 노정부 윤원주 단장님께서는 연봉 4억 이상의 크라운 클럽에 입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변인선 단장님, 네, 박영찬 총장님, 장혜란 총장님 그때 당시에는 제 스폰서님들이 아니셨거든요. 2014년도에는. 하지만 이분들이 이때 당시에 애터미를 알아보러 온 지 막 시작하러 알아보러 오셨거나 아니면 애터미에서 그다지 고정적이지 않은 많은 수입을 받고 계시지 않았던 분들이 전부 연봉 2억 이상의 로얄 리더스 클럽, 연봉 1억 이상의 리더스 클럽에 입성해 계신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하였던 거죠. 네, 제가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으러 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는데요. 애터미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일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이 말을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으러 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정말 애터미 한번 제대로 알아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애터미 사업, 애터미 다단계, 애터미 피해 사례 이렇게 검색을 해보았을까요? 아니면 그냥저냥 나와 비슷한 내 또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 누가 예전에 애터미 하다가 그만뒀던 것 같은데 가서 이거 해도 되냐고 한번 물어볼까? 라고 하면서 한번 물어보았을까요? 네,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증되지도 않고 네, 누군가의 주관적인 의견을 듣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들로 애터미 사업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는 이런 애터미 세미나, 이런 사업 설명 시스템에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굳이 힘들게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서 자료를 뒤져보고 매출액을 살펴보고 반품률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사업설명에 들어와서 내 설명을 들으니까 그 객관적인 근거들을 자료로 제시해주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애터미 사업설명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걸 하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제가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간대요. 네, 그런데 추후에 알고 보니까 알리바바의 마인도 이런 말을 했더군요. 네,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에 물어보길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네, 검증되지도 않고 주관적인 의견으로 애터미 사업을 판단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들로 애터미 사업을 검토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책이었어요.
제가 애터미 상업 설명회에서 처음 들었던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는 너무나 합리적인 원리였습니다. 내가 써보고 좋은 제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 기존의 다른 대기업들이 가져갔던 광고비를 나에게 대신 준다라는 게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그동안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아왔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책은 도서관에 가서 전부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 왜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과 다르게 애터미가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애터미 성공 요인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 애터미 사업의 원리를 제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입각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네,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네, 좋지도 않은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것. 아니면 품질이 좋더라도 너무 비싸서 다시는 재구매할 수 없는 물건들. 그게 아니라면 아, 나 잘 모르겠어. 저처럼요. 잘 모르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래. 다 피해봤대.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네, 정확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닙니다. 이거는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벌 수 있다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적인 부분만을 따온 사기행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확히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1927년 하버드대학교 논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생이 쓴 논문이 너무 우수해서 이것을 학회에 발표하게 돼요. 그랬더니 그 논문의 우수성을 전부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건강보조식품회사인 뉴트리라이트에서 두 명의 사업가가 이 논문의 내용을 도입을 한번 해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세일즈맨들의 불필요한 판매 유통비가 줄어들고 세일즈맨들의 판매 의욕이 고취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1959년 네, 두 명의 사업가가 네, 그 뉴트리라이트에서 나와 지하창고에 아메이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오히려 아메이가 더 커져 지금의 뉴트리라이트사를 인수하면서 지금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하시려면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먼저 기존의 저희의 유통은 200원에 생산된 물건이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 거기에 광고비, 임대료, 인건비까지 저해져 소비자들에게 1,000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무려 제품의 품질과는 상관없는 유통비가 80%나 제품 가격에 차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중간 유통이 간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할인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이 생겨나면서 중간 유통이 간소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00원에 생산된 물건이 조금은 저렴해진 800원에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비싸진, 더 400원에 생산된 물건이 더 품질 좋게 생산된 물건이 직거래로 소비자들에게 연결되다 보니까 더 저렴해진 600원에 판매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유통 전문가들은 유통의 끝, 가장 진화된 형태의 유통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입니다. 중간 유통 마진이 절감되면 물론 광고비, 임대료, 인건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절감된 비용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익으로 환원하고 생산자는 제품 연구와 개발에 투자하면서 더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정의를 내린 것들이 수많이 있지만 가장 잘 정의 내린 것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걸 함께 읽어보면서 네,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고품질의 제품을 판매해서 얻은 유통 마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판매 방식은 자기 의지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방문 판매를 동반하는 소비자 참여형 비즈니스로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의 보수 시스템을 토대로 한다.
네, 여기서 제가 빨간 줄 쳐놓은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애터미 사업을 검토해 볼 핵심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서 사업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질 좋은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좋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주변 사람이 구매를 합니다. 그때 발생한 매출의 일정 포인트가 쌓입니다. 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는 식당에 가서 네, 맛있게 먹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야, 거기 진짜 맛있더라. 한번 가서 먹어봐. 너무 재밌는 영화를 보면 야, 그 영화 진짜 재밌더라. 가서 한번 봐봐. 이미 우리는 좋은 게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돈을 주지 않아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에서 했던 행동들로 돈까지도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네트워크 마케팅은 수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지 않고요. 학벌 경력 경험 없이도 성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본업과 함께 부업 투잡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평생 직업이 가능하고요.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까지도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확한 이론과 비전을 아는 수많은 성공자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네, 베스트셀러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고 하였고요. 미국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한다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가서 일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는 만약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구 최후의 마케팅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확한 이론과 비전을 알고 있는 수많은 성공자들은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합리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을까요? 네, 그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회사들이 외면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콩 심은데 콩을 심어야 콩이 난다고 쓰여 있는데 콩을 심지 않고 팥을 심으면 콩이 나지 않겠죠? 네, 그렇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회사들이 외면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유일하게 애터미만이 제가 물 한 모금만 먹고 할게요. 네, 근데 유일하게 애터미만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와 원칙을 정확히 지키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상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매출액의 변화의 그래프를 지금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주목해 주실 분은 바로 이 빨간 점이에요. 2013년도에 애터미 그리고 새로운 피부를 만들어주는 N사 그리고 허벌나게 다이어트를 시켜주는 H사가 2014년도에 5천억의 매출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5천억의 매출의 구간을 돌파하고 현재 2조 2천의 매출을 달성한 이 1위 기업이 바로 애터미입니다. 다른 두 회사들은 이 5천억의 매출의 구간을 넘지 못하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정말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찾는 품질 좋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단순히 사업자들의 인적 판매고에만 의존했던 회사들은 이 5천억의 매출의 구간을 넘지 못하고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1위 기업이 애터미이고요. 지금 현재 20년째 미국에서 온 A사가 매출이 1조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매출액의 성장률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공정거래위원회 네트워크 마케팅 방문 판매 법상 매출액의 35%만을 소비자 사업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냐, 정체되어 있냐, 네, 하락하고 있냐가 바로 지금 이 사업자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수단과 직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출액이 정체되어 있는 이 미국의 A사의 그래프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네, 20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가져가는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 정체되고 있다. 정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이 두 회사의 네, 매출액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소득마저도 현재 줄어들어 가고 있다라는 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애터미의 그래프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더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5천억의 매출의 구간을 넘었나라는 거 한 번쯤은 꼭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요. 수많은 회사들이 이 5천억의 구간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이 네트워크 사업에 있어서 이 5천억의 구간 한 번쯤, 그리고 이 매출액의 성장률을 꼼꼼히 살피시면서 네,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입니다.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원칙을 내걸고 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같은 가격이면 가장 애터미 제품의 품질이 좋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네, 표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가장 높은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네, 바로 애터미입니다. 애터미의 매출액 대비 원가 비중은 무려 46.66%예요. 이 똑같은 4개의 회사에서 만 원짜리의 물건을 샀다면 가장 비싼 원가가 들어간 제품이 어떤 거라는 거죠? 바로 애터미죠. 그래서 애터미 제품은 정말 같은 가격이면 애터미 제품의 품질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또한 객관적인 자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순히 누군가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애터미 사업을 판단하기보다는 이러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들로 애터미 사업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터미는 지난 12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3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경제 성장률이 거의 마이너스 때다 하고 있는 이때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해가고 있고 많은 소득을 벌어가고 있다는 또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난 21년도에는 2조 2천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무려 43%나 성장을 한 정말 글로벌적으로 폭발해 가고 있는 그러한 애터미가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지금은 이제 애터미의 회원 가입수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2019년도부터 폭발적으로 회원 가입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현재 1600만 명의 회원이 네, 도달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럼 현재 애터미가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애터미를 만나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한국을 포함해서 총 26개국에 네, 글로벌 법인이 나가 있고요. 이제 꾸준히 또한 많은 숫자의 법인들이 오픈해낼 네, 글로벌 기업, 글로벌 유통회사가 바로 애터미입니다. 그럼 애터미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라는 일념하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와 원칙을 정확히 지키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네,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 빨간 줄 쳐놓은 거 잘 기억해 놓으라고 하셨죠? 근데 혹시 까먹으실까봐 다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빨간 줄 쳐놓은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네, 앞으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와 원칙을 잘 지킨 증거의 근거들에 대해서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동안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를 제대로 실현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분명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에는 자기 의지로 상품을 구입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다른 그동안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요, 수당을 받는 구조에 있어서 강제 조항을 두었습니다. 가입비, 유지비, 월 마감. 네, 애터미 이제 제대로, 저희 회사에서 제대로 사업해 보시려면 얼마나 가입비 내세요?
그리고 이 지금 수당 받는 조건을 유지하시려면 매달 얼마만큼의 물건을 사세요. 네, 이것도 아니라면 이 지금 이번 달 안에 수당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매출에 도달하지 못하신다면 이번 달에 쌓은 거 다 없애버릴 테니까 빨리 채우세요. 이런 식으로 강제로 물건을 구매하도록 기존의 다른 회사들은 강제 조항을 두어서 강제로 물건을 구매하게 만들었었습니다. 네, 도대체 왜 그런 강제 조항을 두었을까요? 네, 그건 바로 제품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거나 품질이 좋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찾지를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물건을 강제로 구매하게 했던 강제 조항들을 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애터미는 그러한 강제 조항들을 싹 없앴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애터미가 원칙을 지킨 근거는 바로 강제 조항 없는 마케팅 플랜입니다. 첫 번째로 애터미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의 품질이 정말 좋고 좋은데 가격이 저렴하기까지 한다면 소비자들은 알아서 자발적으로 재구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 조항을 둘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네, 두 번째로는 두 라인만 형성하면 되는 바이너리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바이너리의 심플한 구조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타 회사들보다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마케팅 플랜은 조금 애터미 사업의 핵심 포인트만을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이 마케팅 플랜 제대로 다루려면 1시간짜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소개해주신 스폰서님들이나 혹은 마케팅 플랜 강의를 따로 찾아서 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바로 무한단계 무한누적입니다. 무한단계 무한누적입니다. 무한단계. 나와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100만 단계든 1000만 단계든 거기서 올라오는 회원의 매출의 100%를 나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한 누적인데요. 무한 누적은 어떤 의미냐? 다른 네트워크 회사 하셨던 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내 몸에 지금 30만 PB가 쌓였고 제가 30, 30해서 수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거, 내 아이디에 있는 거 사라지고 저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이거 왜 안 사라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즉 애터미는 내 몸에 한번 쌓인 PV는 네, 다시는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억지로 내 아이디로 계속 물건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글로벌 원 마케팅인데요. 아까 애터미가 26개국 법인에 진출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글로벌 통합 회원이라는 게 생기면서 애터미가 법인을 오픈하지 않은 나라의 회원들도 글로벌 통합 회원으로 내 하위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올라오는 매출의 100%를 나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글로벌 원서버의 혜택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한국에만 살았고 정말 여행 말고는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그냥 토종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 밑에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가입이 되었고 거기서 실제로 매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제가 미팅을 하다 보면 이 글로벌 원서버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아유 글로벌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는 해외 인맥 아무도 없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애터미 무한단계 무한누적 글로벌 원서버의 힘으로 내 인맥이 아니더라도 내 파트너와 사장님의 인맥 그리고 나의 스폰서의 인맥 꾸준히 찾아나가보면 100% 내 하위에 글로벌 회원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 사람들 세 다리만 건너면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이 무한단계 무한누적 글로벌 원서버의 힘으로 다섯 다리뿐만 아니라 100만 다리, 1000만 다리를 건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모두들 글로벌 사업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도 저도 한국인 말고는 인맥 하나 없는 제가 현재 해외 소비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글로벌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상한선인데요. 네, 지금까지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은 계속 상위 직급자, 이미 성공한 상위 직급자가 더 많은 수당을 무한정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스타 마케팅이라고 하죠. 소수의 몇 명만이 막 몇 억씩, 몇 백억씩 가져가면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런 마케팅을 해요.
근데 애터미는 그게 아니라 일전 상한선, 한 달에 월 1억 정도를 받는 성공자가 된다면 아무리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당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지금 시작하셔도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제가 2018년도에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어왔을 때 저희 노정구 윤은주 단장님께서는 이미 8억에서 10억 정도의 소득을 받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처음에 2018년도에 얼마 받았을까요? 네, 저 6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 저는 이제 매달 그 영리더스 클럽에 입성해 있을 만큼의 지금 현재 소득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서 오토판매사를 넘어서 영리더스 클럽에 입성이 되었고요. 저의 소득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저희 윤은주 노정구 단장님의 소득은 또 꾸준히 늘어났을까요? 정체됐을까요? 네,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시작하더라도 그 성공자의 자리에 앞으로 이제 시작한 분들의 매출의 성장률을 이제 시작한 분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성공자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네, 마케팅 플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님께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지 9년에서 10년 뒤에 저와 언니가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케팅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 딸들이 지금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애터미가 원칙을 지킨 두 번째 근거로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입니다.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절대 품질이 무엇이냐? 같은 가격이라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높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겠다. 절대 가격, 같은 품질이라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낮은 수준의 가격을 만들겠다라는 제품의 내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애터미의 가장 베스트셀러 해모임인데요. 지금 현재 애터미 베스트셀러 해모임이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가장 1위 건강기능식품이 원래 홍삼이었잖아요. 이 홍삼을 제치고 현재 애터미의 해모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효과를 입증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해모임이 정말 처음에 너무 먹기가 싫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엄마 나 머리 아파 해모임 먹어. 엄마 나 너무 피곤해 해모임 먹어. 엄마 나 배 아픈 것 같아 해모임 먹어. 뭐만 하면 해모임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먹기가 싫었는데 제가 아까 제 전공이 생명과학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이 해모임이 뭔지 몰라서 정말 먹기 싫었다가 이 애터미 사업 설명에 와서 해모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고 나서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저런 건강기능식품이 다 있지? 라고 싶더라고요. 제가 생명과학을 전공하면서 면역학을 전공 수업으로 들었었어요. 전공 수업으로 들었고 네 거기서 에이플도 맞았어요. 맞았는데 거기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면역세포는 정말 많은 무수한 세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NK세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게 스스로 네 암세포나 이런 안 좋은 병균들을 찾아서 죽이는 세포가 바로 NK세입니다. 이 NK세를 활성화시켜줘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저런 건강기능식품이 다 있지? 와 저거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애터미의 이 해모임이 유통되기 전에 애터미 유통되기 전에 77만원에 백화점에서 팔았습니다. 이 한 박스에 77만원에 팔았었어요. 그런데 애터미에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네, 중간 유통 마진이 싹 절감되고 거품이 싹 빠지니까 현재 한 박스 판매 가격 84,000원 네, 네 박스를 구매하실 때 82,000원으로 네, 정말 10분의 1 정도로 가격이 확 낮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와 진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화장품입니다. 네, 화장품 업계 최초로 4관왕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 화장품에 들어있는 기술을 들었을 때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의약품에만 도입되었던 정말 정확하게 그 필요의 치료가 필요한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술을 이 화장품에 도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딱 이해하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세상에 이 화장품 가격이 네, 이 네 박스 한 박스가 198,000원인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기술을 정확히 알려주기만 한다면 이 한 박스에 200만 원이어도 샀었을 이 화장품이 19만 8천 원에 판다고 하니까 와 이거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아닐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최근에는 차세대 세계 인류 화장품으로 선정이 되면서 7년 안에 이 전 세계에서 탑5에 들어있는 기술을 가진 화장품이다 라는 제품으로 또한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파트너 사장님의 내 실제 사례인데요. 이 화장품을 쓰시고 나서 한 통, 이 아이크림 한 통을 다 쓰시고 나서 정말 이렇게 주름이 펴지셨어요. 네, 여기 눈만 보이는 이 자리에 있으시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면 정말 찾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아이크림 한 통을 다 쓰고 나서 이렇게 주름이 펴지신 거예요. 이런 제품을 이 가격에 판다고 하니까 네, 정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애터미가 정말 네, 소비자를 만족시키면서 제품을 만들어냈냐라고 찾아볼 수 있는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바로 이 제품을 써본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반품률입니다. 애터미는 업계 최저의 반품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0.24%예요. 보통 인터넷 쇼핑몰 반품률이 20%에서 30% 사이인 거 아세요? 근데 애터미는 2% 아니고요. 0.24%입니다. 1,000개를 사도 두세 개가 반품이 될까 말까 한 반품 수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게 숨어 있냐? 3개월 이내에 써보시고 드셔보셔도 효과 없으시면 가져오세요. 100% 반품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반품률이 바로 0.24%라는 거죠. 그만큼 애터미 제품을 써본 소비자들은 정말 그 품질에 만족했다는 객관적인 네, 증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정말 절대 가격이 맞나라는 예시를 한번 네, 가져왔는데요. 먼저 애터미에서 나오는 울트라 리치 바디 크림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핵심 성분은 시어버터예요. 시어버터가 25% 들어있는 애터미 울트라 바디 리치 크림을 타사에서 똑같이 시어버터가 25% 들어있는 제품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애터미에서는 200ml에 13,800원, 네, 타사 제품을 확인해보니까 59,000원, 네, 무려 4배나 가격이 저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터미에서 나오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하나인 터마신 MSM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인증 마크들입니다. 이 인증 마크가 제품의 품질 하나하나를 결정을 하고요. 이 인증 마크 하나하나 받기가 정말 까다롭고 어려워서 이게 정말 제품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제가 왜 이걸 아냐면요. 제 친구들이 생명과고 지금 졸업해서 이런 품질 관리 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증 마크 하나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애터미의 인증 마크가 무려 4개나 있습니다. 네, 타사 제품은 1개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성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애터미 제품은 MSM이 1.5g, 터마심이 1g입니다. 그럼 타사 제품 한번 볼까요? 타사 제품은 MSM이 1.5g, 터마신이 0.5g입니다. 오히려 애터미가 0.5g 더 많죠. 근데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애터미는 1개월에 39,800원. 근데 타사 제품은 215,000원. 네, 무려 제품 가격이 6배에서 7배가 차이가 납니다. 정말 애터미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제조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애터미가 팔게 되면 어떻게 되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제조회사 에버코스에서 나온 액상 세탁 세제입니다. 애터미 보시면 애터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액상 세탁 세제 가격이 2리터당 가격을 환산하게 되면 9,800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게 될 때 가격을 한번 보실까요? 네, 2리터당 가격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 가격이 2만원입니다.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도 애터미에서 구매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최근에 정말 충북 MBC에서 우리 정말 애터미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줬는데요. 이 뉴스에서 MBC조차고 애터미 걸로 가격을 비교해줬을까요? 아니잖아요. 여기 충북 MBC에서 오메가3 네, 그람당 가격을 환산을 해보니까 정말 이 가격이 천차만별이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애터미였거든요. 타사 제품을 보니까 타사 제품이 1일 섭취량으로 환산을 했을 때 오메가3 함량이 537mg에 네, 1907원이었습니다.
근데 애터미 거를 살펴보니까 애터미는 오히려 함량이 높은 826mg의 가격을 환산해 보니까 214원이었습니다. 무려 8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원칙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애터미는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애터미가 제조회사인 줄 아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애터미는 제조회사가 아니고요. 유통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인터넷 쇼핑몰이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이 제조회사의 제품들을 애터미에서 유통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에서 구매하시게 되시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고 여기에 PV까지 붙어서 나의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선명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애터미 사업이고 그리고 이것을 주변에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게 바로 애터미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러면 애터미는 어떻게 마법을 부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러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네, 거기는 애터미의 합리적인 노력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1사1품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가장 최상의 품질의 제품 한 가지를 선택해 대량 생산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품질 관리팀의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아까 제가 인증마크 받는 거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제품 두 가지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을 살려주기 위해서죠. 근데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생산 설비나 규모가 안 돼서 이러한 인증마크들을 받을 수 없는 여건에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것을 애터미가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도와줘서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들로 품질 관리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납품 후 일주일 이내 전액 현금 결제를 해줘서 불필요한 금융 비용을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26개국의 전 세계연의 대량 구매로 인해 이 바잉 파워로 인해 가격이 저렴해졌고요. 다섯 번째로는 협력사에게 필요 자금은 무이자로 지원을 해줍니다. 애터미에서 고등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바다마을 고등어를 똑같이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도 팔아요. 근데 거기서 구매하시면 5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애터미에서 구매하시면 3만 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고등어가 가장 맛있고 가장 저렴할 때 애터미가 무이자로 그 구매 자금을 빌려줘서 그때 구매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들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있었고요. 여섯 번째로는 효율적인 경영입니다. 원가 비중은 높이고 그리고 판매 관리비, 불필요한 판매 관리비를 쭉 낮춰서 이렇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타 유통회사의 판매 관리비를 살펴보면 롯데쇼핑 49%고요. 마켓컬리 39%입니다. 매출액이 절반 가까이가 판매 관리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의 판매 관리비를 살펴보면 19%입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경영으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실현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애터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터미의 제품을 납품하는 협력 업체들 또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애터미의 칫솔을 납품하는 디오텍 코리아는 매출액이 36배 성장을 했고요. 애터미의 믹스커피를 납품하는 한국 맥널티는 매출액이 100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고등어를 납품하는 바다마을은 매출액이 166배 성장을 했고요. 애터미의 라면을 납품하는 새로운 식품은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와 원칙을 철저히 지켜온 결과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애터미는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애터미는 단순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만 최고가 아니라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뛰어넘는 각각의 개인이 플랫폼이 되는 현재 플랫폼 비즈니스를 뛰어넘는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가 바로 애터미 사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 이제 현재 오프라인 시장보다 온라인 시장이 더 강세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래된 월마트, 대형 할인마트의 월마트의 매출을 알리바바, 아마존이 훨씬 뛰어넘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 온라인 쇼핑몰 시장들이 나온 부작용이 있었어요. 바로 결정장애입니다. 한 제품을 사려고 해도 너무 많은 제품이 나와서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도대체 이 제품을 어렵게 선택해서 봤더라도 그 제품의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장애
그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바로 애터미라는 것이죠. 애터미는 바로 소비의 큐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대신해서 최상의 품질의 제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소비의 큐레이터의 역할을 바로 애터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터미는 GSGS라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GSGS 전략이란 전 세계에서 애터미가 나가 있는 전 세계 법인에서 생산된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선택해 전 세계 시장에 유통하는 GSGS라는 전략 또한 애터미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의 가장 좋은 제품의 품질을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는 유통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애터미하고 하면 믿고 쓰는 애터미, 소비의 큐레이터가 되겠다라는 전략으로 애터미는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터미에는 또 하나의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아자몰입니다. 혹시 20, 30대 분들, 여기 계신 20, 30대 분들 아자몰, 나 안 깔려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꼭 까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20, 30대는 현명한 소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최저가를 찾아서 구매를 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 아자몰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힘들게 네이버 최저가 찾아볼 필요 없이요. 최저가의 제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저희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내셔널 브랜드의 제품이 들어와 있는 게 바로 아자몰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 보험, 기프티콘, 명품 쇼핑까지 해서 내가 명품을 사도 거기에 PV가 붙어서 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내 생활의 모든 소비를 내 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한 아자몰에는 아자큐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무료 반품, 무료 교환, 무료 사이즈 배송까지 해서 이 아자큐가 붙어있는 제품들은 100% 무료 교환, 무료 반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 저희 가입할 때 가입비 내셨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유통회사들에서 보면 와우회원이라고 해서 매달 4,990원을 내면 무료 교환, 무료 반품 해주는 게 있는데 저희는 무료 회원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자몰에서 그러한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를 살펴보자면 제가 최근에 애터미 아자몰에서 구매했던 제빵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에콕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다른 데서 찾아볼 필요도 없으세요. 이게 네이버 최저가예요 라는 표시인데 이거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자몰에서 91,000원에 구매했던 이 제빵기가 네이버에서는 18만원, 19만원에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불필요한 찾아야 되는 그런 최저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소비 그러한 것들을 줄여주면서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고 거기에 PV가 쌓여서 소득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제가 지금 아자프렌즈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자몰이 해외에도 열린다고 합니다. 그럼 해외에 있는 분들도 내가 생활에 쓰던 모든 소비를 애터미를 아자몰을 통해서 애터미로 바꾸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용업 주유소가 하나카드와 제휴해서 PV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현재 애터미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터미 하나카드로 주유를 해도 내가 PV가 쌓이고 내가 생활에서 모두 썼던 소비들이 다시 나의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고 이것을 알리기만 한다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현명한 소비를 알리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 아자프렌드 코드인데 혹시 아자몰에서 구매하실 때 한 번쯤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렌즈 052로 꼭 입력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데 애터미는 정말 진정한 애터미 PP라는 게 생겨나면서 정말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쇼핑몰을 열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애터미 PP가 무엇이냐? 애터미몰에 있는 제품들 그리고 추후에는 아자몰에 있는 제품들까지도 활용해서 내 개인 쇼핑몰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애터미 PP입니다. 이 애터미 PP에 대한 설명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터미 PP가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애터미 PP예요. 그러면 여기서 링크를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링크를 다운받아서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제 인스타그램에 들어온 분들이 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이 애터미 제품을 쇼핑을 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쇼핑을 해간 이 PV들이 내가 좌측에 넣을지 우측에 넣을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개인이 무료로 애터미에 회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러한 무료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애터미 사업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존의 플랫폼 안에서 우리는 돈만 썼습니다. 모든 돈들은 이 플랫폼들이 가져갔어요. 근데 애터미 사업은 무엇이냐? 내 개인이 플랫폼이 돼서 서로 연결을 해서 그동안 가져갔던 이 플랫폼들이 독점했던 이 부를 우리 소비자 개인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애터미의 글로벌적인 입지는 현재 전 세계 직접 판매 협회 10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21년 3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3년 연속 CCM 인증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는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젊은 분들이 우리 20, 30대 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게 애터미 본사예요. 애터미 건축가협회 대상을 수상한 애터미 본사입니다. 근데 이 애터미 본사 안에서 어떻게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보시면 이렇게 정말 헬스장, 휴식존 같은 이러한 구글 같은 회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우리 그 애터미 파크 안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놀고 내 업무 시간 내가 마음껏 운동도 하면서 자유롭게 우리 직원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 공간으로 애터미가 꾸며 놓았고요. 뿐만 아니라 애터미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은 후추파 실험실이라고 해서 직급 없고 아무것도 없이 내가 알아서 내 직급을 만들 수도 있고 사원이든 팀장이든 직급에 관계없이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 회장님 또한 내 프로젝트 팀원으로 임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러한 자유로운 업무 공간으로 애터미 임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애터미 사업은 무엇이냐? 여기서 나온 이러한 임직원들이 잘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게 바로 저희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런 그 결과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께서는 세계적인 경쟁 잡지인 포춘지 포브스지에 3번이나 잡지 표지 모델로 장식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의 3년 연속 수상이 되셨습니다. 또한 애터미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눔을 잘 실천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기부금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매출액 대비 기부금 1위 회사가 바로 애터미예요. 그럼 2위 회사가 무엇일까요? 2위가 바로 LG생활건강이고요. 3위가 네이버입니다. 그 매출액 대비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회사가 애터미이고 정말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눔과 공헌까지도 잘 실천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애터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터미는 3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1위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혁신 리더, 워킹맘이 좋아하기 일하는 회사, 밀레니얼이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여드리면 저희 20, 30대 분들이 나 저기 취직해서 일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애터미 사업이 여기서 단순히 일을 하는 일보다는 이들이 열심히 만들어오는 성과물들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래서 현재 애터미는 연봉 1억 이상의 성공자가 천여 명 이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을 가도 연봉 1억 이상의 성공자가 천여 명이 나온 회사는 정말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성공자들이 나오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애터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초뷰카 지속가능성의 실험실 애터미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책 한번 나 들어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책이냐?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윤정구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경영학과, 경영학 쪽으로는 굉장히 저명한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공의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오셨대요. 많이 연구를 해왔는데 다른 나라에는 이 공의 기업, 공익기업이 무엇이냐? 기업의 목적이 더 이상 이윤 추구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 내가 속해 있는 이 생태계를 이롭게 하는 공의를 실현하는 기업이 바로 공익기업인데 이러한 사례들이
해외에는 많았지만 우리 국내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이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이 공익기업, 내가 찾던 공익기업이 여기 애터미였네? 라면서 쓰신 책이 바로 초효과 지속 가능성의 실험실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이 미국의 코넬대나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대학들에 번역이 되어서 그들의 경영화 교재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화여대 경영학과 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애터미 사업이 우리가 정말 단순히 돈 많은 그런 부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 애터미의 핵심 가치는 정말 공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내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솔직히 저희 20, 30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한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편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애터미에 대해서 애터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고민을 해왔는데 이 애터미 안에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장하면서 그리고 정말 우리 박한길 회장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애터미의 성공자들이 정말 나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들의 한 명 한 명의 삶이 모여 애터미는 현재 성공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 30대 분들은 애터미가 나의 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삶, 나의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알아보셔서 결단을 내리시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